광개토 대왕은 즉위 초부터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까지 영토를 넓히고 신라에 침략한 외해를 물리치는 등 한반도에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특히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 북쪽의 숙신과 거란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공격하여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어요. 그렇게 북으로는 한반도를 넘어 만주까지 진출하고 남으로는 백제와 신라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 대왕릉비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게는 37톤에 총 1775글자에 달했다고 합니다.